예, 안녕하세요. 합격생 멘토 박영철입니다. 이제 유상통 사서함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수험생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마지막 순서로 유상통의 엔돌핀 도끼한국사 김종우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끼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는데 힘드시죠? 저도 열심히 지금 문제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해요. 알았죠?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유상통 카페를 통해서 수집했던 한국사 학습과 관련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마무리 학습법,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마무리 학습법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게 두 개예요. 이론해야 하냐? 문제 풀어야 하냐? 근데 저는 두개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비중을 이론을 3, 문제를 7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지금 기본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필기노트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깊게 파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문제는 버린다는 각오로 해가지고 필기노트를 조금 빨리 회독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는 기출 중심으로. 그래서 기출하는 오해독했다 그러면 이제 동형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형이 시중에 나오는 동형이 많잖아요. 뭐 일타라는 선생님들 동형 있잖아요. 그런 거 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게리직하고 안 맞아요. 요즘 한국사가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기출 문제 보면 너무 쉽습니다. 아, 기출 문제 아니고 동형 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리직 정형으로 이제 만든 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쉽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동형은 여러분 아마 고득점 나올 거예요. 이게 쉬우면 극강 내공으로. 아, 그렇죠. 근데 좀 부탁드린 게 울지 말기. 동형 풀고 울지 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방금도 이제 모의고사 촬영하시고 문제 만들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초합축 강의랑 최신 강좌인 동형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서 혹시 말씀. 초합축이 15강 됐거든요. 근데 정말 수업이 힘들게 수업했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내용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기출문제 풀 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를 푼다고 하면 고대 파트 초합축을 1.5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 해당 파트 되는 기출문제집을 푸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5강이니까 금방 듣고 기출을 금방 풀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여러분이 회독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끝난 다음 이제 동형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초합축 강의를 좀 빠른 배속으로 해도 충분히 꽂히기 때문에 들으시고, 이 게리직 전용으로 만든 이 동형 모의고사 잘 풀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틀렸던 문제를, 이게 또 반복해서 틀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린 문제는 여러분, 저도 틀려요. 저도. 틀린 문제 틀린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건데, 지금 틀린 게 이제 압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죠. 그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어느 주제에 약하다는 걸알 거예요. 그럼 근현대사를 틀리는데 보니까 연도 문제 순서 틀린다. 그럼 연도 잡으면 돼요. 그 해당되는 파트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고, 근데 저는 중구난방으로 틀린다.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뼈대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왕을 한번 자기가 A4용지 같은 걸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근현대사는 연도. 제일 중요한 게 왕하고 연도입니다. 그두 개만 뼈대만 잡히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필요한 파트 추가하시면 돼요. 아, 이게 또 틀린 부분이 또 그럴 수 있는데, 특강도 있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뼈대가 안 잡히면 연도랑 왕.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게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보면 지문이 너무 길어서 키워드를 외우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 지문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게 도움이 될지. 지문은 달달 못 외우죠. 지문을 어떻게 달달 외우겠어요? 지문 암기하기는 힘들고,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하는데, 이 키워드는 사료팁으로 저는 얘기를 하죠. 수업할 때. 사료팁을 찾는 연습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나 오해독하면 익숙합니다, 사료가. 그래서 눈에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실제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사료 나오면 그걸 이제 멘붕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동형에서 사료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료 찾는 연습을. 그래서 동형 풀면서 많이 한번 틀려보세요. 그리고 동형 풀고 혼자 하지 말고 꼭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수업을 들으면 제가 사료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 많이 나오는 거에 쫄지 마세요. 한자, 한자 많이 나온다고 막 쫄고 그러는데 다 버리세요. 읽을 때 이해 안 되면 이거는 영어, 국어, 독해 아닙니다. 쭉 읽다 모르면 넘어가요. 넘어가고 아는 단어 나올 때딱
제가 수업 시간 항상 그러죠. 한 마리 뭐처럼? 매처럼 가서 꽉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료 이름부터 봐야 돼요. 책 이름부터. 예, 예. 만약에 태조실록이다, 그럼 태조고죠. 고려사다, 그러면 고려사. 고려시대일 거고. 예. 실록 나오면 조선시대일 거고. 삼국사기면 삼국시대일 거고. 위지동 이전이면 여러 나라 성장일 것이고. 그러니까 사료에 있는 그 책 제목만 알아도 그 다음 반절을 먹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고. 또 사료 보면 정근대 사료는 꼭 왕이 나와요. 그 왕을 알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고요. 근현대사에서는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연도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핵심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 한자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처음 보는 사료라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쭉 읽다가 아는 단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참으시고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멘탈 흔들리면, 1번 문제나 2번 문제에서 멘탈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그 시험 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모르면 넘어가라. 사료도 모르면 넘어가라. 사료를 근데 봤더니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선지로 푸는 거예요. 선지를 가지고 속어법으로 여러분 푸시면 다 풀립니다. 예.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거는 이제 100점 방지 문제. 틀려도 돼요. 맞아요. 게리직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개 정도 어렵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2개 틀려봐요. 10점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 한자 2개 틀려요. 80점이죠? 예. 여러분 합격시 보세요. 다 붙었어요, 80점에. 그쵸. 80점에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두 문제는 틀린다는 각오로 여러분이 그냥 가세요. 다 맞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딱 들어갈 때 그 교실에 3명대거든요 보통. 당황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들러리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하세요. 고생하셨네 오늘. 헛걸음 하셨네. 예. 딱 하다가 그거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이고 풀지도 못하는 문제 잘 보고 계시네 이런 식으로. 멘탈을 여러분이 좀 꽉 잡으셔야 돼요. 예. 그 교실에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멘탈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험 전날 혹은 시험날 아침에 꼭 이것만은 확인하고 가라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적중 예감 이런 파트가 있으실까요? 한국사를 필기노트 한번 정독하세요. 그 필기노트를 해가지고 정독을 쫙 한번 하세요. 근데 오래 안 걸립니다. 암기하지 말고 그냥 정독하시면 그 전날에 봤던 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게리직은 요즘 한국사 제가 좀 찍으면 예. 지역사 잘 나옵니다. 지역사 정말 잘 나오고요. 예. 그다음 통합 문제 잘 나와요. 통합 문제. 시대 통합 문제. 시대 통합 문제 정말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림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그림까지 거기에다가 시간이 남는다. 연도. 근현대사 연도. 예. 필기노트 맨 앞쪽에 그 부록 있죠? 그 부록 한번 쭉 한번 연도 A4용지에 한번 적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딱 그 정도 보고 가면 네, 그 정도 보고 가시면 돼요. 예. 맞아요. 이번에 국가직 9급에서도 지역사 평형이 나왔어요. 네, 평형 나왔습니다. 예. 그거 제가 적중했는데. 예. 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학습 질문에서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한국사 문제풀이 시간이 네네. 있으실까요? 뭐냐, 동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동영 제가 볼 때는 그냥 일행집 같은 경우는 7분 컷 하라고 하거든요. 7분 컷. 근데 제 거 수업 들은 사람은 암기팁으로 해서 암기해서 톡톡톡 하면 7분에 풀긴 하는데 예. 게리직은 18문제인데 7분에 되기가 힘듭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제가 볼 때는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근데 여러분 쉬운 문제 있잖아요. 쉬운 문제는 30초만 풉니다. 30초 그쵸. 안 걸려요. 10초만 풀어요. 예. 신문왕이다. 만국도라고 해가지고 딱 그냥 하시면 국학 나왔다 신문왕? 만파식적. 아니 구조적으로 딱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 넘어가고 예. 좀 시간 걸리는 문제 있죠? 예. 그거 조금 더 투자하시고 그렇게 해서 10분 내외로 여러분 문제 푸시면 커민이나 다른 데 아마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과목에다가 주는 그렇죠. 예, 한국사는 절대 오래 한다고 오래 푼다고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모르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아는 거 위주로 그리고 부탁하는 건데 고치지 마세요. 한국사 고치면 틀립니다. 한국사는 이게 암기 과목이라 처음에 생각난 게 맞아요. 이걸 고민하면 자기만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러겠네요. 자기만의 그 나라를 만들고 자기만의 왕을 만들고 자기만의 연도를 만들기 때문에 네. 못 푼 문제 보는 건 괜찮은데 네. 푼 문제 다시 검토해서 고치면 안 됩니다. 절대 고치지 말고 처음 풀 때 꼼꼼히 풀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처음 풀 때 꼼꼼하게. 네네. 그러면 모의고사, 똑똑한 모의고사 네네. 기준으로 몇 점 네. 이상이면은 그럼 10분 이하로 좀 줄여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90점 정도 나오면 예. 우리 게리직이나 18문제니까 두 예. 문제 정도 틀린다고 치면 예. 상당히 공부 잘 하신 겁니다. 두 개 정도. 예. 난이도가 똑똑한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봉투는
두 개 넘게 틀릴 거예요. 아, 더 어렵네. 네. 좀 어려우니까 세네 개? 세네 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종우 선생님께 네. 개인적인 궁금한 네.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우편이나 예금 네. 보험 중에서 네. 그 유상통에서 계시면서 암기팁을 또 만드셨어요. 네네네. 네. 혹시 더 만들어주실 수 없는지. 원하면 해야죠. 감사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그래서 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밑에 조금 댓글로 달아줬더라고요. 그거 위주로 또 만들 생각이니까 여러분 댓글 달 때 암기 안 된 부분 네. 물어보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든 것보다 제가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더 낫습니다. 이 암기 팀 만든 지도 이미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쵸. 믿고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 굳이 만들려고 하면 힘드니까 예. 제가 알아서 정말 이상하게 내가 여기서 말한다 이상하다고 재밌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암기가 더 돼요. 뻔한 것보다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 한국사는 그 암기 과목 이라는 것 제 소신이기 때문에 네. 암기 과목은 암기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우금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네. 우금이야말로 암기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만든 암기팁 식으로 제가 우금에서 몇 개 처음에 만들어 봤는데 네. 그때 댓글이 좀 폭발적으로 많이 네. 달려가지고 네. 한 대 필테야? 한 대 필테야? 32개 했는데 한 대 필테야? 괜찮죠 여러분? 암기팁 만들 때 첫 번째 스토리를 집어넣는 게 좋고요. 그쵸. 두 번째 리듬 따는 거, 세 번째 이제 노래 집어넣는 거. 근데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돈 번 것도 다 노래로. 그래서 노래방 네. 안 가잖아요. 직접 하시는 수업 시간 노래하면 되니까.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뭐뭐뭐 모에미 성악 트임이 총소총 35,789,10 너. 선생님이 암기 팁을 만드는 노하우까지 들어봤고요. 네. 앞으로도 또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서. 네, 반응 좀 네. 이제 반응이 없으면 못 만들고. 이게 냉정합니다. 자본주의 네.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네. 요청을 하시면 아, 많은 호응을 해 주시면 호응을 하시면 제가 네. 올리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깊은 걸 바라면 안 되고 네. 책에 있는 내용들. 그렇죠. 네. 책에 있는 내용들 암기는 아마 제가 여러분 엄청 빠르게 시켜 줄 겁니다. 네. 이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유상통. 네, 유상통 네,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유상통 들어야 돼요. 네. 솔직히 내가 고백하면 얼마 전에 네. 딴 데서 또 뭐 수업이 우편 말고 예. 다른 수업이 이제 왔는데 그리고 5월 달부터 수업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예. 6월 달에 이게 수업 오잖아요. 5월 그렇죠. 달에는 지금 이 게리지 제일 바쁠 때인데 그렇죠. 지금 준비를 문제하고 해야 하는데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내가 예. 미쳤지 지금 생각하면 미쳤는데 게리지 그리고 이제 고집 한국사도 없어지는 거고. 아이고. 근데 그거 하면 이거 이제 문제도 내가 제대로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강사 그 마인드가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쵸.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경찰할 때도 제가 경찰. 다 했습니다. 그쵸. 끝까지 수업 끝까지 다 하고 예. 그다음 해설 강의 다 찍었어요. 예. 소방도 안 찍은 선생님도 있었어요. 소방 없어질 때도 그때 예. 저 다 찍었습니다. 마무리는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 제의를 거부하고 지금 남은 시간 암기팀 만들어야죠. 예. 암기팀 만들고 동영 만들 거니까 제가 진짜 신경 많이 써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게리직 학생분들 네. 많이 생각해 주신 게 느껴져요. 저는 예. 처음에는 이 정도 예정이 아니었는데 이 특강 몇 번 하다 보니까 특강하고 그다음 라이브 특강하면서 이제 피드백이 오니까 이게 예. 그리고 그 현강에서 이제 몇 분 만나보시고 그 애정이 예. 그 절실함이 학교생 때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열심히 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20살로 네. 돌아가신다면 네네. 가장 하고 싶은 일 또는 직업이 있으실까요? 아, 20살이라. 네, 20살. 제가 인생에 몇 번의 그 이제 인생 바뀔 뻔했죠. 교대, 법대, 사학과 이렇게 세 개 있었는데 예. 아마 20살로 갔으면 사학과는 제가 지금 제외할 것 같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예. 나는 그때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내가 교수 될 줄 알았어요. 아, 역사 쪽 교수. 예.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많더라고요. 지방에 혼자 학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예. 제일 잘난 줄 알았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대 가서 공무원을 했던가, 아니면 교대 가서 초등학교 예. 선생님을 하지 않았을까, 20살로 예. 갔으면. 아니면 이때 안 가고, 2002 월드컵 전 2000년도 제대할 때로 돌아간다면 예, 예. 아마 네. 호주에서 그냥 계속 있지 않았을까. 호주요? 네, 제가 그때 호주 근데 사학과인데 왜 어학연수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영주권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예, 예. 2002년 월드컵 전이기 때문에 그때 요리학원만 다녀도 예.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요리학원 다니라고. 지금이었으면 그냥 호주에 살아서 지금 존 파스타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영어 이름이 존이었거든요. 아, 존이었어요. 존 예. 파스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샀겠지. 20살로 돌아가거나 23살로 돌아가든 결론은 이제 비트코인 사는 걸로. 비트코인 네,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강사는 아니시네요. 아, 역사 강사는 이 길이 만만치 않고. 자꾸 없어져 과목이. 과목이 계속 없어지고 만만치 않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수업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수업 1시간 하려면 준비를 3시간 해야 돼요. 수업이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 강사는 정말 비춥니다. 이게 제일 좋은 직장이 뭐냐면 끝나고 안 하는 거. 게리직이 여러분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할 퇴근하고. 없죠. 네. 편안하게 넷플릭스 볼 수 있는 직업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20살로 돌아간다. 20살 돌아가면 우선 비트코인 사고 강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네. 아니면 호주에 남던가. 호주에 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과목 개편전 네네. 한국사 마지막 시험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혹시 유상통은 네네. 선생님께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유상통 처음 제의 왔을 때는 그냥 하나 서브가 하나 더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제 메인이 경찰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경찰 없어질 때 유상통에서 연락이 와서 아 그래 경찰 대신에 그냥 하나 추가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처음 오니까 아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선생님하고 워낙 스타일이 틀려서 근데 전 자신 있었죠. 어디 가도 초반 몇 달 빼고는 제 스타일로 다 바뀌기 때문에 하오파가 육성되기 전까지는 반발이 있지만 하오파가 육성되면 나머지 하오파들이 다 진압해 주시거든요. 아, 그렇죠. 모든 진열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조금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스튜디오 제가 체질이 현강 체질이거든요. 그렇죠. 라이브 특강하면서 이게 조금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라이브 특강하면서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지 몰랐어요. 합격자 그 모임에서 그때 면접 특강이죠. 그때에서 한 300명이 하오할 때 아주 맞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하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시고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열심히 하신 거 여러분 아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의 잠을 며칠째 못 잤습니다. 아 지금 이제 자요? 아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지금까지 도끼쌤과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올해도 다양한 강좌와 그 온라인 오프라인 특강부터 네네. 유상통 사서함까지 수강생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라 힘드시죠? 너무 힘들 겁니다. 공부도 안 되고 지금 뭐 할지 모르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문제 푸시면 돼요. 공부 안 되면 그냥 인강 들으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 바보 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상통과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 합격할 겁니다. 유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우금하세요. 한국사는 제가 볼 때는 비중 좀 줄이시고 한국사 정 좀 근데 손 놓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라도 꼭 매일매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노트 정독하시고 그다음 문제 푸시고 두 가지만 해주세요. 필기노트 정독 그다음 문제풀이 두 가지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면접 특강에서 만나 뵙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그 남은 기간 도끼쌤 비롯한 유상통 선생님과 그 수강생분들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출연해주셨는데 유종 의미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네, 그동안 유상통 사서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합격생 멘토 박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잠깐! 저 보내시려고? 아이, 저 못 갑니다. 저 이대로 못 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도움 줄 거예요. 제 강의 한 명이라도 들은 사람 있으면 그때까지 여기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 이대로 못 가요. 함께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